220대 인천시의회 임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사항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통부 담당한 이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 4월 14일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에서 소통 홍보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많은 지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제일 가깝게 소통하시면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시민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 홍보 담당관 소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건의사항 진행 절차 및 처리 과정 안내 개선입니다. 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취지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시고 방안을 남구해 더욱 잘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원 그 처리 절차는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은 접수했다는 접수 문자 발송과 함께 처리 부서 지정 그리고 이제 결과까지 민원인께 통보하고 문자로도 발송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 실정입니다. 법정 유기한 민원의 처리 과정 및 처리 기한 준수 독려를 위해서 매일 세월행정 민원 처리 사전 예고와 국민 신문고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1일, 3일, 5일 민원 처리 기간대로 진행 민원과 지연 민원 등 사전 예고를 해오고 있으며 매월 민원 처리 상황 점검 및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다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세월 행정 민원 국민 신문고 지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연 사유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의 철저한 안내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전자민원은 처리 기한 1일 전 사전 예고 및 월별 민원 처리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장기 소요되는 현장의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처리 과정을 유선 통보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직접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도 구두 또는 문서로 입첩해 주시면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 통보 시 의원님께도 처리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점입니다. 시청 홍보결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질문하실 요지는 시민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소속 기관을 포함해 시청 변혁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우수 실적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결합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시에서 성과를 낸 우수 사례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서 운영 시기를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시청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홍보 변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천시 우수 사례 및 이대는 공무원을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알려주셔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렇게 이 자리에서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각 부서마다 민원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민원 처리를 이제 중간 예고를 한다든지 이제 결과 보고를 한다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게 민원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자세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이 민원이 나오고 미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검토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다 완료가 되면 완료가 언제쯤 이렇게 예고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답변하는 중간이 어떤 건지 1년 반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은 기다리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거는 요 소통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민원이 사실 한두 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민원을 받으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이 민원인이 생각한 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또 답변이 의외로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 보고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감각의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이제 있고 또 우수 이제 공무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상을 받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수 사례는 이렇게 한번 공동 발표를 해서 아 이렇게 시정에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공무원이 상을 탔는데 또 저희도 이렇게 인사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우수 사례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우수 사례 공무원이 기사에도 났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기사에 날 만한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그래서 좀 시에서도 이게 말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례를 좀 발표해서 사례 발표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사에도 좀 나서 그러면 그거를 정책자라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개발을 했으니까 그 업적 평가를 좀 더 높이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남방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녹음하거나 많으신 시민의 자체행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시정질문 답변 추진사항 몇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입니다. 금년도 1월에 정부는 제3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등에 9조 3천억 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4월에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제4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추가 수립해서 버팀목 자금 확대, 고용안정 지원 등 코로나 피해계층 대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165억 원 규모의 서민경제안정 추가 대응 방안 통해 2천여 공공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안정과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특단의 재정대응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방계정 신속 집행, 지역화폐 리세트부 연중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본격화 이후 추가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통해 사각지대나 위급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조 시민이 직접 특사하는 우수정책 선정제도 도입입니다.
추진 시점입니다. 지난 12월 2020년 한 해 동안 시민들 행복하게 한 10대 뉴스를 시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총 2,513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인천종합병원역, 광역버스 배통,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인 10대 정책 사업 선정을 통해 시민 눈높이 정책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인천시 대외협력부서 대정비 관련입니다. 추진 시점입니다. 인천시 대외협력사무소는 작년 7월에 개소한 이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도내 7개 시군 협력관 간담회 등 중앙부처의 유리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정기 네트워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 동향파,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소통과 연계,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대외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목적이 확보, 각종 현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실적을 감안해서 필요시 인력 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조 순세계 인여금 및 재정 안정화기 등 활용입니다. 추진 시점입니다. 시민 독립 증진을 위해 순세계 인여금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20년 대비 205% 증가한 1131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1회 추경 시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서민 경제 피해 지원 등을 위해 286억 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 대응 긴급한 사업 추진과 중장기 투자 사업을 위해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해서 SOC 사업에 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도별 가용 재원 파악 및 중장기 투자 계획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고 지출 실적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집행 잔액과 세수 추계 오차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계획에 오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뭐 추석 전에 그 내용 공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추석 전에? 예. 시기는 그때쯤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자연기본적으로 이거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계획이 있는 거죠? 네. 이거 뭐 계속 내용이 이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이 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질의했던 부분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분들 개개인이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상황에서 그 당시 이제 지급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원래 1년 12달 중 보면은 지금 한 4월달 그 이런 도농 복합도시에서는 4월에서 한 6월달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3월이나 우리가 이때쯤 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금 해주셨으면 좀 더 우리 인천 시민분들이 뭐 다른 도시는 또 다른 도시의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대로 상황에 맞춰 지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달라게 보면은 추석 전에 이게 또 고민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난기본소득이 우리가 지금 선별적 복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선별적 복지로 이제 돈으로 주잖아요. 근데 돈은 서로 이렇게 돌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재난기본으로 해서 그 한편은 또 이렇게 지역화폐로 주더니 요즘은 돈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 복지였을 때는 많은 상가고 어디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카드 사용 부분이 35%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선별적 복지는 전혀 돈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배율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선별적 복지로만 계속 주다 보니까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제 돈이 안 오니까 오히려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보편적 복지로 이제 제공할 때는 좀 그냥 어렵지만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었고 실체적으로도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별적 복지만 주장할 게 아니라 조금 돈은 돈지만 더 들긴 하겠지만 이게 활성화에 이제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면 경제적 기반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장남철님, 지금 저희 맨 마지막에 보편적인 대로 보편적 승리점 있는 지금 정부나 뭐 정부에서도 몇 차례 거쳐서 했고 저희도 했잖아요. 이제 화가주기에는 그 보편적 복지, 보편적 지급을 검토를 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받게 되니까 오히려 만족도는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네. 재난기본소득도 추가 지금은 사실 우리가 다른 시세를 해주기로 원했는데 그 자꾸 이렇게 해주기는 검토는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꾸 딜레이 되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실 수 있나요? 글쎄 지금 현재 그 거리두기의 상황이 있고 또 저희가 지난 그 3월 달에 인천시가 가장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것이 보편적 지급은 개인에 대한 보상도 되겠지만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3월 달에 이렇게 지금 아직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그 코로나 그 사태 진정시키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연 나와보면요,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 그 번째 복지들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14쪽, 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시정집 때 이제 시민들께 그동안 2000시간 정책적으로 이제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살펴보자 해서 이제 우수정책 선정제도를 도입하자라고 말씀을 건의드렸었는데 상황적인 부분에서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듯했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시민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조금 더 보강할 수 있는 건의사항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짧게 2020년도 11월 30일부터 이제 시행되어 지금 온라인 투표 결과로 2,513명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반응적이게 2010년 어떤 정책적인 제도가 잘 됐다라는 평가를 또 시민들이 주셨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투표 결과가 진행되는 사안 외에도 2010시청을 직접 이렇게 방문해 주시는 시민들의 오프라인의 어떤 투표 결과 또한도 같이 좀 참고가 되면 조금 더 다양성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저희가 수렵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게 금년도 온라인 더불어서 오프라인까지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 업무 때문에 방문해 주신 분이 다소 뭐 부분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업무가 끝나시면 이제 나가실 때 우리 앞에 또 안내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산 설명에서 2000시가 조금 더 시민들의 어떤 만족도 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좋은 취지의 결과, 뭐 이런 좋은 취지에서 뭐 상황을 조직자라는 선정제도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데, 원희씨가 어떤 시가 시민들에게 더 노고해준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또 이렇게 정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참고하면 2000시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만족성을 좀 제공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건의드렸습니다. 네,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외 협력 부서를 지금 이제 오픈을 해서 그 실적에 대한 것이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실적이요? 네. 대외 협력관이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금 그 국비라든가
이전에도 교회원님들이 많이 또 해주셨고, 교회원님께서도 많이 그렇게 계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분들이 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그 정책보좌관을 찾아간다든가, 또 지난번에 이교회원님도 참석하셨지만, 그 GTX 김호성 같은 경우에 그 설명에 그런 부분, 여주에서 지난번에 그 3개 시장 분수가 모여서 했던 그런 일들, 그 지금 대외협력관이 문 밑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의원들 9명이 지금 도에 이제 부지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그 도 이사님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만나뵀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놀라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도에 이제 이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 담당 하시는 원내대표님이 우리가 공공기관 유치 그 다음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한 공모사업 그 두 개를 우리가 부탁하라고 오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뒤에 이 공모사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대외협력 부서가 있으면 서로 연결해주고 정보를 우리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거기서는 달랑하면은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 만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공모에 참여하고 이거를 따기 위해서 대외협력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긴밀하게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 저번에 이제 얘기한 국회의원 소통 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정보를 줘서 대외협력처가 있으면 아니 우리 2010 국회의원이 어떤 사업에 공모했으면 이거 좀 시간 준비하라든지 거꾸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럴 것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통해서 오는 그 사업들 자체는 이미 각 부서에서 다 정확히 판단해서 공모 사업이 있으면 공모하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외협력사무소는 지금 그 위치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저 지역을 커버하는 게 국회나 그쪽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문만 해갖고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정보예요, 정보. 거기서 키워드는 정보입니다. 예, 나름대로 그분이 정보라고 갖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자는 팀장님이죠? 어디 대변인 사무소 예, 예. 개방직으로 과장님 계세요? 과장이라고 정식은 아니고 임기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외협력처장이겠네요, 그럼? 대외협력사무소의 그 대외협력처라고 지금 정식 기구가 아니고 우리 예산팀의 그 일개 직원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직함을 줘야 돼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대외협력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장. 협력관으로. 대외협력관. 네. 어쨌든 또 거기도 이렇게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권한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저도 한번 가보고 체크를 해볼 테니까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 정보 수집에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달성될 수 있도록 플랜
원, 투, 쓰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장을 주시는 것 때문에 그분 나름대로 많은 활동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 예산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피부를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유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제 원래 목적은 우리 23만 2천 시민들의 염원이 됐잖아요, 지금은. 각종 수도권 주제 자연보전권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억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2천으로 몇 개 공공기관만이라도 좀 이전을 해주면 우리 이천시에 많은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 차원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또 경기도의 행정부지사 다 면담을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전달을 하고 저희가 또 23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건의서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담당관님도 어저께 또 같이 공연을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동행을 하셔서. 근데 어저께 그 말씀을 나누시는 와중에 이천에서는 어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를 희망을 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갖고 있던 유인물 그리고 또 우리 이천시에서는 7개를 나눈 뒤에 도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로 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7개를 다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7개 단체 다요? 정말로 필요한 게 어느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준비된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경기 주택공사원과 요구하고 또 경제 관련된 것도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개가 일단 욕심이라서 즉흥적으로 그거를 대답을 드렸는데 어저께 이제 그분들 말씀 중에 이 이천도 이제 남부권 장호원, 율면, 설성 이쪽이 약간은 이제 취약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 그쪽에 소외되지 않게끔 많은 지원도 해주고 또 많이 그쪽에서 이제 서울에지 않게끔 많은 예산도 집행을 해주고 또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도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어저께 받았어요. 그래서 북부권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부권. 그래서 저희가 7개를 다 신청하는 것보다는 7개를 다 신청하면 그 중에 한두 개를 우리한테 주겠지 막연한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인 게임보다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가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이천은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고 이 세수가 우리 이천시 일조 예산 중에서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와 연계된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핀셋을 해서 그런 걸 유치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을 어떻게 느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이천 관변단체에서 홍보물도 많이 벌고 또 많이 홍보도를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 그리고 어제 또 모 인사 말씀이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담회를 갔는데 우리가 공모사업 이런 게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걸로 이제 아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담당 직원한테 공모사업 관련된 거 자료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갖다 줬는데 경기도 공모사업이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이천에서 이번에 신청한 게 한 100억짜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 알고 계시냐고. 도의원들 세 분 계시고 우리 시의원 다섯 분 계셨는데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위원님 대외협력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어저께 모 인사가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좀 뭐했어요? 우리 입장. 그분들한테, 아,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또 의장님도, 우리 정종철 의장님도 계시고, 정종철 의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뭐, 산업건설위원장님, 자칭되면, 모든 분들 다 모르는 거예요. 도의원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적어도 도의원들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도의원들이 우리 지방정부하고 도정부와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딱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가서 그 이해관계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가서 부탁도 할 수 있고, 이천시에서 이런 공모사업 올라온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건 반드시 이건 필요한 이런 사업이니까 협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분이 공모사업 관련해 100억이라는 게 지금 돈이 아니잖아요. 이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점 좀 유념을 해줘서 조금만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일도 저희들도 좀 난감한 경험을 했지만, 저희가 보면 이제 읍면동 이제 사업으로 이제 도에다 이제 공모사업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공모사업을 올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또 직원이 우리 관할에 있는 도의원한테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혹시 의원이 이런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른다고 하면 바로 그 직원이 바로 돌 내려버린다 하더라고요. 그 정말 그러한 사업이 들어오면 절대적인, 만약에 도사업이라면 도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좀 더 생각하고, 어느 순간 저도 몰랐어요. 도의원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물어보니까, 직원이 모르고 계시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서류를 이렇게 삭제하듯이 하니까 난감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비전센터 지금 대학 사업 공모 중이고요. 지금 공모 초창기였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던 상황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상황처럼 뭐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그건 뭐 의원, 도의원님이 모르신다고 밀어넣는 그런 건 극단적인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의원님께 계속 보고 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고, 도의원님 뭔지 아시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잘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도 꼭 알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떻게 선택을 했었는데, 그분, 그거를 지목한 데가 많대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다음 주 22일날 경기역도 연구원, 그 현지 실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현지 실사가 내려오고, 그 1차 심사를 아마 할 겁니다. 그 1차 심사를 과정, 현지 실사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1년에 800억 SOC 사업을 하는 그 분야가 정해졌어요? 그 지난번에 200수경 때 286원을 그 부분에서 편성했고요. 나머지 800억원은 뭐 수변 지금 당장 급행이 그쪽 9만 수변공원 있죠. 그쪽하고 도시계획 송도의 상황이 맞으니까 이 부분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예, 그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예산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팀장의 유상봉입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은 지금 이천 중학교 앞에 교육청 부지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모에서 따온 거잖아요. 공모비 따온 건가요?
SOC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몇 억 다 왔죠? 40억 지금 확보했어요. 40억.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돈이 생기면요,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거 생활 자금으로 다 써버리면 제로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목돈이 있을 때 뭐 하냐면 또 그러니까 돈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래요. 근데 이런 투자의 개념이 우리가 이천시에서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 자치단체가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의 개념은 뭔가 투자를 이렇게 인풋 대 아웃풋에 대한 비교잖아요. 물론 이게 경제적 수치로 보면은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이천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해주면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 투자에 성공을 한 거죠. 그렇게 SOC 사업에 투자하고 각종 시설물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요. 아니 그건 알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그 욕구는 언제 반영할 건지 요거에서 많은 욕구가 있지만 저희 그 예산 사정이 재정 상황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 재정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우리 과거에 조병동 시장님 계실 때 물론 지금 코로나라 그걸 못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시민에 가서 원탁회의를 했어요. 원탁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바로 전광판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일 1위가 나왔던 게 주차장 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시장님 오셔서 지금 주차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욕구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는. 근데 그 욕구 조사가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욕구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이 시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 각종 도란도란 회의라든가 그 주민과의 간담회 수시로 열어서 거기서 요구되는 사항들 계속 수집을 해서 각 부서별로 좀 추진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을 허락하는 예산 사정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하는데 예. 목표가 좀 마련돼야 되는데 좀 정말 말씀...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예. 그 터미널에 지금 70년대, 60년대 수준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검토 추진하는 거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관련 부서에 전달을. 우리는 다 만들어진다는 알게 되는 그 의회의 기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방자치법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계획 단계부터 의원님들하고 같이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 모으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그거보다 더 좋을 건 없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권하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의 의견이 결정이 돼서 의견 의사결정 단계에서 의원님께 의견을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다 된다면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우리는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받든지 뭔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차단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의결권을 준다고 하는데 의결권은 뭐 정보가 제대로 하죠. 정보 안 주면 우리가 다 부결시켜버리면 이게 사업 자체가 또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시에서는 그거를 고려를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께 뭐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그 각자 의원님들께 있는 그 수신인들 간담회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또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시다면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이렇게 답변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보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보 자체가 큰 사업들이 지금 이 재정 안정화 기금을 활용해서 할 때는 일단 계획부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플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또 하이닉스에서 낸 세수잖아요. 그러면 그 세수를 많이 내는데도 좀 돌봐줘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저 하이닉스하고 좀 간담회를 좀 해서 정말 회사가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알아주고, 그 이 회사가 지자체하고 서로 소통이 잘 돼서, 야, 여기서 사업하는데 만족도가 높게 해준다면, 교통 문제, 뭐 이제 IC 뭐 지금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정보를 좀 주시고, 좀 원활하게, 이 회사한테도 돈을 내줬으니, 마땅히 또 응답하는 차원의 정책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하이닉스가. 근데 세계 유수의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세계적 기업화 보면 엄청나게 세련되게 도시 정비도 잘 돼 있지, 건물도 세련되게 돼 있지. 근데 지금 거기 가면 계속 어수선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각, 이제 돈을 이제 슈퍼세이클이 들어가니까 우린 참 운이 좋은 거예요. 하이닉스는 계속 우리한테 세금이 이제 4개 생겼어요.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시도 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세수를 많이 내는 데서 좀 뭔가 혜택적인 것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종업원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 또 요구사항, 이런 것도 좀 알아서 여기 이천의 교육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줘야 되는 게 여망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떠나가질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천시를 보면 한 1년에 한 16,000~17,000명이 유입이 되는데 또 그만큼 다 나가잖아요. 그럼 나가는 이유가 자연 발생적인 건지 아니면 여기 여건이 불편해서 나가는 건지 이것도 좀 조사가 돼서 좀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인구 정책에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워요. 많은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들을 배척하고 뭐 그 부분 그 지역을 배척하고 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그 한식주를 활성화 그 세련된 곳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